그런 하루 옷만 있으면 깨끗해져요. 눈으로 보기에도 이 그릇들 이런 게 굉장히 이게 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네, 관리를 잘 하고. 그쵸? 주방은 작지만 환풍구 배수구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깔끔하죠? 일부러 청소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저 불시에 습격을 하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점검했어요. 선정된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충분한 재료로 공급하는 기본이 되니까. 식재료 관리가 특별히 남달랐던 냉면 전문점. 여기도 작은 가게였었어요. 고명을 하나하나 집게로 올리는 정성이 돋보였었는데요. 식재료 다 해서 어떠세요? 네, 집게로 써야죠. 원래 식재료 하는 게 안 하고 집게로. 위생장갑도 끼고. 하지만 대부분의 냉면 전문점에서는 맨손으로 척척 고명을 올리고 있었죠. 저거 봐요. 자기가 선호적으로 바꾸는데 또 하면 처음에 싫은데 또 하다 보면 다 되거든요. 안전지원 최초로 칼도마 소독기에 색깔별로 분리해 쓰는 도마까지 얄미울 정도로 위생 개념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요. 한번 기분 안 알콜 원래 기분 가지고 뿌려서 주세요. 저녁 때 마감할 때 양진 조리장입니다. 네. 소독기에 넣어 잘 보관 중인 칼과 도마 세균 오염도는 제로 역시 완벽합니다. 식재료와 조리 도구 보관도 따로 따로. 네, 다 각방 써요. 사장님의 운영 방침이라는데요. 솔직히 사장님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저거. 아주. 자, 다음은 맥주. 맥주 전문점 편. 아, 맥주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 전문점 편에서는 도마뿐만이 아니라 맥주 관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안전지왕으로 선정된 이곳의 맥주관. 손가락이 비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걸 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관리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 요거. 왜냐면 그걸 넣어갖고 밀어내야지만 완벽하게 나오죠. 그거 안 하면은 절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아, 일일이 수세미를 넣어서 닦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군요. 신기했어요, 저거. 요거 볼 보이시죠? 오, 따라 올라가서 저기 딱 나와요. 이제 요 고리 안에 보이실 거예요. 저걸 매일매일 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거는 이제 용도를. 아. 요건 얇아요? 당연히 용도별로 분리 사용. 맥주관 뿐만이 아니라 도마도 안전했던 이 집입니다. 네. 보통 규모가 적은 업소에서는 자동식기 세척기가 있는 집이 드문데 여기는 자동식기 세척기가 설치가 잘 돼 있네요. 냉장고에 육류와 채소도 잘 밀봉 보관해놓고 맥주도 전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죠. 저렇게 쉽지 않거든요. 장소 차지 이렇게 꼼꼼히 관리하는 만큼 신선한 맥주를 손님에게 내는데요. 맥주가 또 남기도 할 것 같은데. 다 폐기처분해 다음날. 왜요? 다 버려버려요? 맥주는 다음날 다시 꽂아서 맥주를 먹으면 네. 맛이 떨어져요. 예, 사장님 예. 그러면 앞으로 남는 것이 버리지면 저 좀 주세요. 저랑 그냥 하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한테 그냥 난리 납니다. 그렇죠. 맥주 전문가예요. 네. 맛을 위해서 위생이 필요한 거죠. 자, 다음은 맥주. 곱창 전문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안전한 곱창 전문점. 곱창점. 하지만 이곳 보관통에 덮개는 기본. 식재료도 종류별로 잘 구분해 두었습니다. 곱창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곱창 손질도 깨끗하게. 적어보세요. 소금이나 밀가루로 관리한다. 도마도 소독기에 안전 보관되어 있는데요. 안전지왕이 거치는 필수 관문. 세균 오염도도 제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매장 마감 점검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 저희 가게 이제 오픈 체크리스트, 마감 체크리스트라는 건데요. 아, 네.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어떤 위생이라든가 어떤 관리 보통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이 모습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지키겠습니다, 제가. 안전지왕의 공통점,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용도를 구분하고 매일 소독 건조하는 칼, 도마 관리와 밀봉 보관하는 식재료 관리까지. 다시 봐도 깐깐한 조건들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실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안전지왕으로 선정된 식당이 이 가게 맞죠?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불시에 가신 거죠? 그렇죠. 하시고 계시는지. 아, 이곳이군요.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먹거리 안전지왕의 시작을 알렸던 중국 음식점